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못해 즐겁게 노래하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고 컴퓨터처럼 그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은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T임파구라는 세포 속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글자로. 그 글자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알파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알파벳을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자,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핵 속에 우리 세포핵 속에 그 프로그램들이 입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드디스크가 몇 개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23개 들어있습니다. 23개인데 그것을 염색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게 염색체입니다. 이 하드디스크고요. 이게 글자입니다. 이게 풀어보면은 이 그 글자가 쫙 기록이 돼 있어. 이 시대. 이 시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도 다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글자밖에 없잖아요. 1하고 뭐예요? 0하고. 그밖에 없듯이 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글자는 알파벳이 1하고 0이 아니라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물질로서 네 가지 염기라는 물질로서 글자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이거를 요 실 유전자를 이거 글자를 확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줄이고 글자라는 것은 두 줄 사이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꼬여 있는 이유는 이게 쫙 펴져 있으면 뭐예요? 스페이스를 너무 차지하니까 쫙 꼬아서 쫙 써놓은 겁니다. 참 희한한 거죠. 요게 요것들이 글자입니다. 요것들이 네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부속품은 이 줄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이 있다. 예.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A염기, 티민 T염기, 구아닌 G, 시토신 C염기에다가 착 이렇게 줄, 이 줄은 당분입니다. 당분.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드는 이 악여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이게 인산입니다. 인산. 예. 그래서 요 한 단위, 요 부속품 하나를 DNA라고 부릅니다. DNA 핵산.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염기 플러스 당분 플러스 인산 해서 DNA인데 그러므로 염기가 네 종류이기 때문에 DNA도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이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는 알고 보면은 이렇게 assembled 조립된 구조입니다. 조립식 구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립식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합들이 강한 결합이 아니라 어떤 결합이냐면 약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결합하기도 쉽고 또 뭐예요? 떨어지기도 쉽다. 아주 약한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결합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 약한 결합 덕분에 유전자처럼 이런 큰 분자들은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분리와 재결합을 어떻게 해요?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 속에서 최근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 그러면 뭐예요? 안 낳는 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결국 세포가 변질된 것인데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변질입니다. 프로그램의 변질. 예.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그 자체만도 뭐예요? 예, 유전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한 것의 가장 심각한 변화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예. 이 염기의 염기의 이 배열 순서가 있죠. 빨강, 파랑, 노랑, 파랑, 노랑, 빨강. 이 배열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 파랑과 빨강이 뒤바뀌든지 파랑과 노랑이 뒤바뀌든지 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병이라는 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같은 건데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 그 배열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 서열의 변화가 어느 위치에서 왔는가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예. 첫째 위치의 차이는 뭐예요? 하드디스크가 23개 있는데 그걸 번호를 붙여요. 1번부터 23번까지. 그래서 1번에 있는 유전자냐 2번에 있는 유전자냐 혹은 7번이냐 22번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22번도 꼭대기냐 중간쯤이냐 끝머리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모든 병은 23개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의 변화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무엇에 따라서 염기 서열의 순서의 변화가 변화의 위치. 예.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란 건 굉장히 간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는 병은 몇 번 하드디스크에 어디에 위치 중간쯤이냐 끝머리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입니다. 예, 췌장암은 19번 염색체 하드디스크에 끝머리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뭐예요? 췌장암입니다. 폐암은 3번. 이래서 위치만 다르지 유전자의 그 염기 서열에 변화됐다는 면에서는 모든 병은 뭐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것은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염기 서열이 위치를 막론하고 그렇죠? 염기 변화된 염기 서열만 도로 제자리에 뭐요? 갖다 놓으면 병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여기 왔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는 절망이다 하고 왔을 때 이것을 가르쳐줘. 그러면 그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병이 났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위치가 염기들의 위치, 배열 순서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병이 낫고 바뀔 수 있으니까 나을 수 있다.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을 지금 의사들이 지금 아직도 시인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이게 글자란 말입니다. 컴퓨터 1하고 0이 글자이듯이. 예. 1하고 0이 가지는 뜻이 뭐예요? 1은 on, 0은 뭐예요? off. 예. 전류가 흐르는 거 안 흐르는 그 신호에 이거 가지고 말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유전자는 창조주께서 이 네 가지 염기를 선택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글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개가 알파벳 한 개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세 개가 모이면 이걸 소위 삼중체라 그럽니다. 세 개가 모이면 하나의 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삼중체가 쭉 늘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장이 돼요. 그 유전자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임파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암세포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뭐예요? 뜻을 나타낸 뭐예요? 계획서 아닙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딱 들여다보면은 진화론은 설득 없습니다. 진화론이란 것은 계획적이 아니잖아요. 무작위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T임파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대박입니다. 그건 뭐 돈 끌어? 그래서 현재 우리 과학자들이 그 T임파구에서 생산해내는 그 항암물질의 구조과정 다 압니다. 아는데 만들 수 있게 없게? 못 만들어.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요즘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극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의 구조, 이 단백질의 구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드는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라는 것은, 그래서 유전자는 문장에 해당하고 결국 이 유전자가 모인 것을 염색체, 이게 하드디스크인데 그것은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것은 23권의 뭐예요? 생명의 프로그램들이 적힌 책 전집이, 23권의 전집이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23권의 전집 속에 약 2만 6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에서 23권까지 있는데 몇 권의 몇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종류가 달라지면은 나타나는 증세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유방암의 증세하고 폐암의 증세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의학이 치료하는 것은 뭘 치료하고 있습니까? 증세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시려면 뭐를 회복시키면 됩니까? 염기소유를 회복시키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이 암 말기에 걸리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아, 인간은 염기소유를 바꿀 수가 뭐예요? 없구나. 그 염기 서열을 원래 창조하신 분께 맡길 수밖에 뭐예요?
없구나 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삼성병원에 의존하지 말라. 누구를 경외하라? 창조주를 경외하라. 너희 유전자를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그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계가 복잡해도 고장이 나면은 누구한테 가요? 고쳐요. 만든 사람한테 가서 고쳐야 됩니다. 삼성 컴퓨터를 LG에 가봐야 안 돼. 여러분, 복잡할수록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야 돼. 그렇죠? 기계가 복잡할수록. 단순하면 뭐 안 만들어도 뭐 이거 뭐 뻔하네. 고칠 수 있어. 그러나 기계가 복잡할수록 딱 그 만든 사람이 고칠 수밖에 없는 건데 기계 중에 최고로 복잡한 기계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만든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거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수밖에는 안 남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뿐이다. 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뭐요?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상구도 어떤 환자의 유전자를 고쳐줄 수가 없어. 그 창조, 나의 염기서열을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분들. 그걸 프로그램 아닙니까?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또 최근에 발견한 프로그램인데 웃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뇌 여기 전두엽 여기 뒤에 보면은 최근에 웃음 센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언어 센터도 있고 이 언어 센터의 뇌 세포들이 망가지면은 언어가 안 나옵니다. 말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말을 하라 그러면 이게 혀와 목구멍과 이런 근육들의 이 코디네이션이 안 돼요. 좋아하죠. 그거를 코디네이션 하는 프로그램 들어있다고. 그 이 창조주는 대단한 존재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웃게 하는 센터, 웃음 센터에서 그 라프터 센터라고 그럽니다. 그게 망가지면 못 웃어. 아무리 웃겨도. 자기는 막 웃으려고 하는데 안 웃으죠. 이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동은 누구만 자동이게? 스스로 자동이신 분만 자동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자동이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나는 어떤 동력을 받을 필요가 뭐요? 없이 움직인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죠. 우리 비조물은 자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현재 오늘의 우리 생명체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봅니다. 유전자는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생명, 유전자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하나님의 속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 관념을 과학자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과학자들이 생명을 정의를 할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게? 예?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면은
셋째 계명이 뭡니까? 망령되이 사용됩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럼 생명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차원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물 차원이야. 피조물 차원이야. 그래서 그게 물이 우상이 되고. 예. 상황 벗어시 생명이야. 예. 예.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을 첫째 천사기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을 망령되이 뭐요? 사용하지 말라는 말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다. 예. 그래서 생명을 아무 따나 사용하면 뭐 안전 띠는 우리의 생명 이래서 하면 뭐요? 그거는 예수님 입고로 안전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망령됩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공부한다는 크리스찬들도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래서 크리스찬, 우리 성경의 가장 알짜배기가 생명인데 그 생명 없는 기독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물이 생명이라는 게 예사로 그러죠. 네. 생명이란 말이 솔직히 말해서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이 공중분해를 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말씀이요 생명인데 사단이 제일 그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영원불멸설을 만들어서 생명이란 단어 자체를 공중분해시켜 버려요. 생명은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 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글자 덩어리 책입니다. 책 혹은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뭐요? 편지라. 인간을 편지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영감을 받아서 너희는 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뭐요? 뜻이 기록된 편지라. 맞잖아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아, 석훈이 이거 배터리가 나갔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예. 사람을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배터리 끼울 때 가운데 붙어 껴야 돼. 아니 그게 끼우는 장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편지요 아니요? 편지입니다. 네. 편지입니다. 돌비에 쓴 것이 즉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쓴 거? 하나님의 뭐요? 영어로. 어디에 쓴 거다?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차, 여러분. 고마워요. 고린도 후서 3장. 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누구의 편지였어요? 사단의 편지였어요. 예, 염기서열이 사단 마음대로 변해 있었어.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다시 전하니
염기서열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가기 시작해. 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있는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나사에서 수만 킬로 밖에 있는 인공위성을 고장나면 고칠 수 있다고는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유전자 고친다고 얘기하면 잘 안 믿어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원격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뭐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치는 거 간단해. 네. 그 네 가지 염기 뭐예요? 배열 순서를 바꾸면 돼. 네. 간단합니다. 왜? 이것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해체도 잘 되고 재조립 탁탁탁 해서 탁 고쳐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고치는 프로그램 있게 없게? 아, 그 프로그램도 짜져 있어요. 자, 우선 이거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포는 그리스도의 변진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영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전파야.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우리의 몸에 그다음 뭐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마음에 비해 썼다고. 누구의 마음에 빕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비죠. 애들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싶은 창조주 자신의 마음을 썼다. 그 창조주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는 창조주의 마음을 기록하는 비가 바로 유전자다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 속에 뭐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새로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염기서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 제가 시편 자, 이거를 한국 정말 성경을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자, 내 죄를 blot out 해 주십시오. Wash me thoroughly 죄를 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Behold You desire,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desire 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뭐를? 진실을. 어디에? In the 뭐요? Inward part.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부속품에 당신의 뭐요? 진실을 쓰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당신의 육의 신비에 내 유전자 속에 그것은 당신의 마음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마음판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판에 나의 율법을 뭐요? 새기리라. 예. 이 성경에 다 있어. 유전자가. 유전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뿐이지 유전자를 나타내는 개념은 다 존재합니다. 예. 이 선지자들이 역시 뭐요? They are inspired. 영감적이. 그래서 inward parts. 그래서 여러분 이 inward parts를 히브리 말로 단어를 찾아보시면 유전자라는 뜻이 나옵니다.
물론 유전자라는 말은 안 나와. 그때는 유전자가 뭔지 몰랐으니까. 역시 히브리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프로그램을, 자기 생각을 기록해 놓은 뭐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개념이 히브리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프로그램을 자기가 뭐요? 말씀을 보내서 작동시켜서 살아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동이 아니라 타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피동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이, 혼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자동이죠. 왜? 하나님 말씀과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뭐만 가지면 살 수 있어요? 혼만 가지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지옥의 개념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도 자기 혼이 있으니까 그 혼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존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죄의 개념이다 이 말이다. 죄라는 것이 결국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생명을 주지 않아도 뭐예요? 살 수 있다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해요 안 해요? 그게 죄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무슨 교만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교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조물이 생명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이 내 것이, 내 생명은 내 것이고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인데, 그때 경배는 뭐예요? 완전히 인위적인 경배에 불과합니다. 제도적인 경배지. 경배를 진짜 해야 될 필요성은 뭐예요? 없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절대적인 뭐니까? 절대적인 의존체니까. 우리는 자동이 아니니까. 당신과 내가 분리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뭐 어디 나옵니까? 예? 시편. 당신과 내가 분리가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예. 나는 어떻게 돼 버린다고요? 예. 'You hide your face.'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즉 뭐예요? 우리 둘의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죄인들은 뭐예요? Troubled. 큰일 났어. 그리고 if you take away their 뭐예요? breath 생기죠. 그렇죠? 생명의 숨을 하면은 they die and 뭐예요? return to their dust. 흙으로 돌아온다. 절대적 의존이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뭐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껐다 하면 테레비는 뭐예요? 꺼져버린다. 하나님의 생기의 본질, 진선미. 예.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엔돌핀 유전자 팍 켜지면서 웃음센터가 켜진다고. 그럼 우리 웃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동력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힘이 없어. 방을 봐봐. 아, 나 몰라요. 아, 그래요. 이러면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여기 찾아옵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보면은 다 엔돌핀 유전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짜놓은 뭐요? 프로그램이요. 생명 프로그램이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 켜진 유전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최근에 나온, 과학자들 최근에 밝힌 겁니다. 예. 자, 이 초록색은 그냥 뭐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유전자가 이렇게 이 초록색 물질, 막 실을 감는 실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뭐 히스톤이라는 물질인데 여러분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 여기 이 환한 유전자들은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까만 유전자들은 이건 뭐예요? 꺼져 있는 있습니다. 아, 아시겠어요? 꺼져 있어요. 이 꺼져 있는 유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양은 꼭 같습니다. 구조는 꼭 같은데 여러분 빨간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들어붙어 있죠. 어. 저거를 메틸 라디칼이에요. 메틸기라고 합니다. 메틸기가 와서 딱 붙어 있어. 메틸기가 어디에 붙느냐? 스위치가 있어요. 자, 스위치, 메틸기가 와서 탁 붙으면 다 꺼져요. 스위치에 붙으면. 그러니까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은 스위치를 어떻게 해요? 끄는 물질이에요. 그 대신에 아세틸기라는 물질이 와서 탁 때리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탁 켜집니다. 그러면은 아세틸기가 스위치를 눌러서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메틸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메틸기를 제거를 하려면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 또 해야 됩니다. 그럼 메틸기를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하려면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유전자를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야 돼. 그거 있어. 그거 발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틸기를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면 돼. 그래서 쫙 와서 이걸 탁탁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세틸기를 어떻게 해요? 쫙 해서 탁 보내면은 탁 켜져.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옛날에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의 변화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염기 서열에는 전혀 변화가 뭐요? 없을지라도 켜졌느냐 뭐요? 꺼졌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유전자의 구조상 염기 서열만의 문제일 때는 우리 의사들이 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구조를 변화시킬 테크닉을 개발하면은 병을 고칠 수 뭐요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 고칼로르샤. 이게 주거들끼리 막 꺼졌다 켜졌다고 막 메틸기가 날라왔다가 아세틸기가 날라왔다고 하니까 우와 사람의 차원을 뭐요 초월하는 어떤 조절 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시인했습니다. 자, 그거를 시인을 하면은 우리 같으면 아 역시 창조주께서 순간순간 이 메틸기와 아세틸기를 해서 끄고 켜고 해서 우리의 그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겠는데 이 세상은 창조주께 영광을 안 돌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인류 과학자들이, 노벨상급의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뭐요? 이건 도저히 힘든 거니까, 유전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유령이 있는 것 같다. 그 유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Gh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 지금 현재로서는 유전자 조절이 유령에 의해서 된다고밖에 말할 수가 뭐요? 없다. 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와,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의학, 유전자의 구조로서 유전자를 연구하는 의학을 그냥 제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제네틱스. 이건 순물질적인 얘기죠. 제네틱스 불렀는데 지금 이게 유전자를 어떤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그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의학 이걸 유전자 의학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이 유전자의 구조적 의학은 철학 용어를 빌려서 쓴다면은 형이 하학의 유전자 의학이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귀신 고칼로르 유령 차원은 이것은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 의학인데 형이 뭐요? 상학적 유전자 의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 의학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요 말 하나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 한 2, 3년 지나면 이 에피제네틱스란 말이 아주 아마 목사님들도 자연히 알게 되는 그만큼 유명한 말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시작한 겁니다. 에피라는 것은 한자로 굳이 풀이를 한다면은 상위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유전자 위에 위치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전자를 조절한다. 그래서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은 유전자의 조절은 유령에 의해서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과학이 아주 첨단 의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한국에는 이게 소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BBC, 미국의 PBS 그 아주 양질의 그 다큐멘터리 이런 과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방송국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Ghost in your genes.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난 최근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16일에 방영됐습니다. 보세요. 몇 시에? 예. 8시면 그는 최고 시간입니다. 그렇죠? 프라임 타임이에요. 왜 이게 빨리 한국에서 방송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염색체고 여기는 꺼진 유전자, 여기는 뭐예요? 켜진 부분. 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이 아주 귀신 고칼로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스트, 유령이 유전자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고스트는 아주 정확한 말을 쓰긴 썼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홀리 고스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이미 이미 하나님이 유전자 조절에 개입하고 있음을 이미 뭐예요?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을 증오하고 예, 분노하고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증오하고 분노하는데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러면 엔돌핀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면 증오 분노를 내가 선택했다면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내가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오와 분노는 누구로부터 오는 사인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그널이죠. 사망의 시그널이죠. 사망을 선택하면 내 유전자에는 사망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영에 의하여 악한 영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악한 사망적 현상을 유전자에 일으키고 생명의 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환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고스트를 선택하십시오.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건 뭐 기통차는 거죠. 과학과 성경이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일치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유전자를 잘 몰랐을 때는 사단의 장난대로 종교는 종교요, 과학은 과학으로 따로 놀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이것이 유전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래서 말씀 우리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죠. 그렇죠? 예. 말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사망적 말이 들어오면은 사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유전자가 사단의 뜻대로 변질이 돼.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원상복귀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원상복구하는 프로그램이 희한하게 짜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DNA 회복 프로그램이죠. 망가진 DNA. 변질된 DNA가 유전자가 암세포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DNA를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자, 이게 DNA죠. 여기 염기 서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증오한다 이렇게 되면은 활성산소란 것이 생겨서 여기를 때립니다. 때리면은 이것이 이 염기가 어떻게 돼요? 쪼가리가 틱틱 뜯겨 나가고 우그러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요?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쭈그러지고 이렇게 못 쓰게 손상됐을 때 이것을 발견해내는 물질입니다. 이게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 여러분이 바벨론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 이것은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이지. 단백질이 누구의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에 리모트 컨트롤을 받아서 왜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는 이 아저씨는 몰라. 누구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내 속을 보고 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아저씨를
하나님이 보내 여기로. 그래서 이거 이런 물질들을 repair enzyme이라고 부릅니다. enzyme이라는 것은 효소라는 말이고 repair는 회복, 복구. 그래서 repair enzyme number 1입니다. 이게 1번. 1번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 가지고 이것을 여기 이빨이 잘 발달해 있죠? 왜? 이것을 잘라 먹도록 합니다. 아시겠어? 그럼 제거가 되죠? 그럼 제거가 된 부위에 이 둘째 번 아저씨가 네 가지 염기 중에 DNA 중에 아주 거기에 딱 맞는 뭐예요? 염기 이 DNA를 골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네, 타겟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면 세 번째 복구 효소가 리페어 엔자임이 실하고 반응하고 들고 와서 탁 해서 마무리하면은 완전한 새롭게 재창조된 유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은 이게 뭐요? 이게 범신론적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만화를 그린다면은 이 한쪽 구석에 이쯤 해서 하나님을 그려놓고서는 이 무선 마우스를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아야 돼. 그렇죠. 제가 이 노트북을 지금 이렇게 조절하듯이 이 아저씨들을 내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래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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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이 아저씨들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이 아저씨들만 좀 만들어내면은 병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된 게 다 안 믿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놓고 이거 학교 가서 요대로 가르치면 뭐예요? 요건 요대로 받아들여.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이건 이 아저씨들이 알아서 자동이다. 자동.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뭐예요? 자동이란 없다. 창조주만 뭐예요? 자동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다. 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창조를 경배하는 것인데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기념일을 지키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아주 약하죠. 기념 예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마다 창조주의 존재하심을 나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삶이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럴 때 그러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그 내용 진술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 그죠? 그 본질은 없고 우리는 그냥 안식일에 예배 보는 거 이런 교리적 차원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그 절대적인 의존체, 그 창조주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마침내 뭐요? 안식이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 그럴 때 그 안식일은 진짜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절대적인 의존을 의존체야 나는. 그럴 때 창조주를 진짜 경배하는가.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뭐 근데 이 뜻을 모르면은 자꾸 뭐예요? 바꿔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는 이 복이 알고 보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사 번식 뭐요? 생육하고 뭐요? 번성. 이 복이 생육 번성 바이올로지컬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로지컬 생명 파워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주사 가라사대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복들이 전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학적인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면은 보세요. 7장 13절 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뭐요?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뭐요? 풍성케 하죠. 이것을 미신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탁 주면은 창고에 기름병이 막 늘어나. 곡식 가마니가 막 늘어. 그게 아니라 곡식 가마니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밀 이삭에 뭐예요?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탁 번식하게 하면은 밀이 많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생기를 보내셔서 그래서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면 포도주가 많아집니다. 예.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나무.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내 소와 양을 뭐예요? 번식해. 이게 다 무엇에 복을 주면은. 그래서 아기 못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복을 주시니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생육 번성을 하게 됐다. 극히 생명적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의 뭐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 뭐예요? 명. 생. 맞아요, 맞아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 속에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딱 들어있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게요, 이 중국 글자가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생명의 호흡을 얘기할 때 들어가 보면 더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생명, 생명. 그래서 어쩌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생명이다. 입으로 나온 것이다.
그건요. 이 사단이 말하는 뭐요? 아,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온 것하고는 상관없고 우주에 이미 뭐요? 예, 귀가 있으니까 아, 그 입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래서 이 귀를 잡아 넣어. 그러니까 귀가 병신이요. 귀는 누구 마음대로 될 수 있어?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개념이 성경인데 사단은 너희가 귀를 지배할 수 있다. 그 개념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기 대신에 혼을 도입하게 되면은 사단이 주장하는 귀 속으로 크리스천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입으로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입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생명. 이 입하고 생명.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person to 뭐요? person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공간대 person이 아니라. 이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크리스찬이라도 귀에 빠져. 기공한다 해서고 뭐 이래가 단전 호흡한다 해서고 단전 호흡이 뭐예요? 기 받는 거거든. 기를 숨 쉬어서 내 속으로 넣어서 이 기를 단전에다가 집합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집합시키면은 그 기를 꽉 모으면은 이 기가 불덩어리가 된다. 그 불덩어리를 네가 조절해라. 그래서 아 오늘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불덩어리 여기 집합에 있는 불덩어리 그래서 불덩어리가 탁 해서 위장에다 탁 갖다 놓으면 위장벽이 싹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불덩어리가 속에 있으니까 환자들 기 없는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 분노에 빠진 환자, 증오심에 빠진 환자. 증오심에 빠지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기가 막히니까. 사랑이 긴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인데. 그러면 사단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 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불덩어리를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뭐요? 내가 손을 대면 뭐요? 네, 내가 불덩어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손이 막 뜨거워진다. 어머, 위장병 났어. 강신술입니다. 악령의 파워야. 말씀 없이. 예. 이런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진짜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아차 하면은 예? 택한 자도 뭐요?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밑에 뭐 불덩어리를 저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의 불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아시겠어요? 예. 말씀의 불덩어리가 있어야 돼. 예. 지금 너무 이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하는 대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뭐요? 어떤 믿음의 힘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0시 10분입니다. 10분 동안만 잠깐 화장실 갔다가 10분만 하죠. 5분만 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